현대자동차가 전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. 오늘 주총에서는 배당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가결됐습니다. 현대차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. 이번 결정에 따라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던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란 지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 기말 배당금을 지난해 대비 50% 올린 6천 원으로 책정하는 안건도 승인받았습니다.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자사주 중 발행 주식수의 1%에 해당하는 주식도 소각했습니다.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안도 가결됐습니다. 한편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전동화 톱티어 브랜드 달성 등 4대 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